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사우나를 왔다가 잠시 예전에 먹고 맛있게 먹었던 만두 전골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 위치는 어딘가 하면 그 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역현에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부곡 막고울길입니다. 막고울길에서 잠시 조금만 가게 되면 남촌 왕만두 전문골이라해서 수제만두 전문점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사장님께서 직접 손수 만두를 빚어서 만두 전골을 해주는 아주 참전 유공자들 같은 경우도 상시 20% 할인을 해줄 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됩니다. 단 하나 이용할 때 유의하셔야 할 것은 아침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 월요일과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 얘기하죠. 주일은 쉽니다. 1995년도부터 직접 만드는 만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방이 한 4개, 5개 정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른 시간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손님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손수 빚어놓은 만두입니다. 지금 가까이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손수 빚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이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직접 빚어서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셀프 코너가 이렇게 장만이 되어 있고 이 만두를 빚어서 제공하는 이 그릇을 보셔도 몇 분이 다녀가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메뉴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곳에서 가장 손님들이 와서 즐겨 찾고 하는 메뉴는 수제 만두 전골을 주로 많이 찾고 많이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 만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곳은 만두 살이라든가 이런 추가 메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것이 헌혈과 헌혈 유공장을 받으신 이러한 흔적도 보입니다. 방방마다 정리가 된 것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털려서 먹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바라를 해서 쭉 연결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수제만두 전골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하나씩 정성들인 음식 뒷반찬과 함께 주십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정들인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이곳을 운영하셨던 지금 사장님의 아버님께서 월남전을 참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장과 이러한 유공자 정서까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래서 저도 바깥 부분을 볼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아버님께서 이미 월남전을 참전하셨기 때문에 유공자 분들을 오시면 20% 할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눈 눌러서 그만하시고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육수를 주셨고 육수에 불을 켜서 몇 분간 태피곤한 상태에서 주시는 만두와 야채들을 넣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육수가 끓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야채와 소고기와 그 옆에 있는 만두를 직접 넣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예, 치즈랑 야채는 샤브샤브처럼 먼저 드시고요. 예, 예. 소고기니까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예, 예. 예, 꼭 웬만큼 드셨을 때 만두 넣고 만두가 익으면 육수에 돈도 뜨거든요. 뜨거워 한 4분 정도 지나서 만두 드시면 되고 만두랑 웬만큼 드셨을 때 이제 면사리 4분 예, 예. 끓여 드시면 되죠. 예, 면사리를 넣어서 예. 먹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육수가 끓고 있는 배에다가 버섯과 그 다음 야채 그 다음 소고기를 각각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샤브샤브처럼 직접 집어넣고 어느 정도 약간 익게 되면 다시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채를 넣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소고기를 하나씩 넣고 해서 곁들여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저 아랫부분에 있는 콩나물까지 넣습니다. 자, 이 야채를 넣은 곳에 소고기를 넣어서 샤브샤브 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소고기와 야채를 샤브샤브 된 것을 이 와사비에 와사비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버섯과 함께 이렇게 먹으면 아주 더욱 맛깔스럽습니다. 주신 떡을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군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와사비 소스를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두를 통당 시켜서 한 4분 정도 지나면 끓어서 이렇게 떠오르면 녹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군만두입니다.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네요. 이 군만두가 아주 이 입맛을 돋구네요. 아주 육즙이 막 터지네요. 육즙이 터지는 것이 하나 먹고 나니까 점점 손길이 가는 것이 맛있네요. 아주 육수에 야채를 넣고 끓이다 끓이면서 만두를 넣어서 만두가 익게 되면 약간 뜨게 되면 그때부터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만두와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칼국수 되겠습니다. 이렇게 떡가래를 넣은 것이 익어서 둥둥 뜨면서 마찬가지로 만두도 익어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먹어도 되겠습니다. 만두를 이제 건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은 만두를 반으로 나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오늘처럼 바람 많이 불고 추운 날 아주 딱 제격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같이 싸늘할 때 이러한 동태탕도 좋지만 따끈따끈한 만두 전골도 제격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것이 아주 맛있습니다. 만두 속이 아주 꽉 차죠? 예, 만두 속이 꽉 차 있습니다. 만두 속이. 만두 속이 따끈따끈한 것이 속이 꽉 차 있는 게 먹으니까 속도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와. 떡가래와 함께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자, 육수에 야채를 넣고 만두도 이제 거의 다 먹고 나면 칼국수를 다시 넣어서 먹겠습니다. 지금 먹으면서도 느낌은 주변이 싸늘한 요즘 같은 날씨에 아주 제격입니다. 따끈따끈한 국물과 함께 이 전골을 먹다 보니까 속이 후끈후끈 달궈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시간이 11시 30분 40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소리가 들리죠? 지금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 들리죠? 저희도 옆편에서 먹고 있는데 전화로 주문 예약하는 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을 오실 때 미리미리 전화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야채도 먹었고 소고기도 먹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국수를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칼국수가 칼국수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칼국수하고 같습니다. 쫄깃쫄깃한 것이. 이 반찬 이것도 음식이 깔끔합니다. 그죠, 무가 예, 깔끔하죠. 예, 무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 국물이 아주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데 사실 만두 전골을 먹으면서 너무나 이 내용물이 아까워서 하나하나 완전히 다 건져 먹었습니다. 특히 만두를 좋아라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만두 전골과 함께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특히 직접 사장님께서 손수 만드는 수제 만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끈한 만두 국물과 함께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바입니다. 와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요즘 싸늘한 날씨와 함께 따끈따끈한 이 만두 국물과 함께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깔끔하게 다 먹은 모습입니다. 칼국수 코롯가 모두 다 먹어 치웠습니다. 이제 뒷정리를 하고 이제 일어설까 합니다. 이제 다 먹고 나서 뒷정리를 하고 갑니다. 따끈한 만두 전골과 함께 하여 이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를 마친 모습입니다.